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2017-2018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안양 경기입니다. KGC와 LG도 차이가 결국은 나질 않고 있어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예, KGC의 리드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똑같네요. 잠실은 SK와 KCC 여전히 팽팽한 승부입니다. 2, 3위와 5, 2위를 아직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인데 약 10분 남아있습니다. 이제 승리 확정을 위해서는. 자, 사커스의 첫 공격입니다. 네이트 밀러가 던집니다. 정확하게 꽂힙니다. 네이트 밀러. 신정팀의 빈슈를 꽂고 있네요. 그렇네요. 사실 다 따라갔었는데 3쿼터 말이죠. 예. 자, 밀러 선수 득점으로 다시 도망갔어요. 그렇죠. 전준범인데요.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하기 전에 밀러는 이 현대 모비스 선수들이랑도 굉장히 친근한 인사들을 많이 주고받았죠. 3쿼터에 9점을 몰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인사 잘하고 상대편이 되어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밀러입니다. 이번에 정효근! 정확했습니다. 이대성인데요. 그러나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20점 차가 됐고 전자랜드로서는 사실 만약 6위를 하게 되면 이제 정규 시즌 3위 팀과 6강 플레이오프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밀러가 공격 리바운드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혁은 선수라든지 오늘 또 굉장히 지금 감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빗나갔지만. 요즘 예. 선수 칭찬만 하면 이상한 게 나온 거네요. 이제 에어볼이 나왔어요. 예, 예. 다시 블레이클리인데요. 굉장히 좁은 팀이었는데. 저 블레이클리 선수가 파울을 불어주겠지 하는 슈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불리진 않았고. 김낙현 속이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 김낙현. 자, 오늘 뭐 김낙현 선수 굉장히 잘 칭찬해 주시네요. 네. 네. 저런 게 이제 여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루키가 저런 여유 보이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9점대를 기록한 김낙현이고요. 자, 던지지 않고 빼줬습니다. 전준범. 레이클리. 밀러를 앞에 놓고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왔고요. 함지훈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이번에 박경철. 연속 석점 실패. 자, 함지훈 선수가 리바운드 후에 무슨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밖으로 내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공격을 해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김낙현인데요. 이번엔 실패입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현대모비스. 레이클리, 이대성, 라인 뒤 석점 시도. 빠졌어요. 그럼 다시 리바운드 함지훈 그리고 레이클리. 자, 밀러를 상대로 여기서 공을 잃었어요. 휘슬을 냅니다. 정영삼 선수 반칙 나왔죠. 근데 조금 전에도 예. 함지훈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곳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 너무 슈팅을 아끼네요. 예, 예. 자, 지금 블레이클리가 가다가 좀 더듬었어요. 머리가. 예. 저걸 이제 알 같다 그러나요? 네, 정영삼 선수가 가지러 왔다가 반칙이었습니다. 근데 야구에서 하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간혹 나오죠. 이대성 레이업으로 마무리입니다. 이대성 선수의 이런 뭐 시원한 돌파죠. 예, 14득점째입니다. 김영삼 조금 짧았어요. 리바운드 다툼 양동근. 한 번에 이대성에게 그리고 이대성의 마무리 연속 득점 이대성. 자, 다시 속도를 내는 두 팀입니다. 자, 이번엔 강상재. 자, 템포가 조금씩 다시 빨라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양동근. 자,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레이클리 좌측에서. 자, 릴러에게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칙. 다시 배수용 선수를 투입해주는군요. 함지훈 선수의 교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양동근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일품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함지훈 선수는 자기 욕심도 조금 내야 돼요. 오픈 때문에 던져야 되는데 너무 예. 안 던지다 보면 자기 플레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준범인데요. 자, 들어가지 않고 블레이클리의 리바운드인데 야, 못 잡았네요. 자, 다시 전자랜드에 볼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꿔주죠. 예. 몸을 날렸는데 예. 자. 아는 사람처럼 네, 격려를 해주는 관중분이었습니다. 너 수고했어 이런 얘기겠죠. 예, 예. 자, 다시 20점 차 김낙현. 자, 루키가 양동근 앞에서 놓고 제치고 패스입니다. 그리고 강상재 들어가지 않아요. 어우, 이 볼을 다시 정혁은이 잡았고요. 김낙현 이번에는 흘러나간 볼. 예, 현대 모비스의 볼입니다. 저 고참 선수의 네. 너 나 이렇게 무시해? 이런 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근데 뭐 김낙현 선수 자신감 좀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 코치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양동근과 김낙현인데 오, 양동근 선수 몸을 날렸습니다. 끝까지. 저런 거 고참 선수가 예. 최고참 선수는 거기서 플레이 해주면은 그렇죠. 그보다 밑에 있는 선수는 더 해줘야 되겠죠. 예, 예. 그랬기에 또 유도훈 감독의 또 격려를 또 받았던 김낙현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이게 이제 유도훈 예. 감독은 드리블 하면서 예. 어깨로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지적이에요. 예. 이대성 5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석점 만드는 이대성입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정규 시즌에서 연패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팀 분위기랭크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분위기가 뭐 한 이틀 뒤에 되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오늘까지 이제 정규 시즌이 치러지고 내일 KBL 시상식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재학 감독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오늘 경기를 지더라도 네. 모비스가 할 플레이 자체를 다 잘 하고 나서 지면 괜찮은데 맞아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네.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플레이를 이대성이 완성을 지었습니다. 4코트에는 지금 이대성 선수의 3차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대성이 오늘 현대 모비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 21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트 밀라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밀러 선수가 네. 득점이 안 되면 해결을 해주고 득점이 안 되면 해결해 주거나 그렇죠. 오늘 밀러도 더블 더블이에요. 리바운드 10개가 있고요. 18점 네. 자, 베이스라인까지 왔습니다. 레이션 테리의 득점. 레이션 테리는 너 정도는 내가 제낀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아, 재밌네요. 네. 84대 69입니다. 정혁은 들어와서 밖으로 빼줘요. 자, 좌측 코너에서 강상준과 달고 뜹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대성. 오른쪽에서 다시 정면 밀러의 스틸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시 테리 한 번, 두 번 스텝 인후의 득점입니다. 테리도 21득점으로 지금 너무 쉽게 득점을 주니까 예. 유동 감독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공과 상관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전준범 선수 반칙이 나왔죠. 자, 정영삼을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준범이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유도훈 감독은 예, 다시 정혁은 대신에 차바위 선수를 넣어줍니다. 지금 야투가 좀 안 들어가니까 예. 차바위 선수라고 하면 야투를 좀 바라고 넣는 거죠. 예. 3분 30여 초 남아있는 4쿼터입니다. 정영삼 내줬고 네이트 밀러입니다. 중거리 튀어나옵니다. 이대성 다시 한번 직접 돌파합니다. 이대성 거침없죠. 오늘 23득점째
이제 저런 게 이제 유대영 감독의 기분이 나쁜 게 네. 득점을 하고 앞에 두 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이대성 선수가 그냥 끼인단 예. 말이야 유대영 감독한테. 차바위가 유대영 감독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오늘 이렇게 되면 차바위 선수의 석점이 세 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점. 네. 안 풀릴 때 하나씩 던져주는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란 말이에요. 네. 팀무브의 레이션텔이 그러나 튀어나옵니다. 더듬고 여기서 이대성이 가로챘습니다. 오늘 저런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테드 볼을 빠뜨렸는데 살렸습니다. 다시 이어받고 오른쪽에서부터 밀러의 수비인데요. 반칙입니다. 저거는 예. 밀러 선수가 테리 선수의 이제 움직임을 미리 감탈했는데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예. 밀러의 첫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자, 차바위 선수가 또 한 번 유동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팀장에서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석점 3개째를 꽂았고요. 가요! 가요! 거기 스위치! 자, 전자랜드에서 홍경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정영삼과 교체를 해줬는데 2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자, 경기에서 정면에 테르입니다. 왼손으로 아우 다시 튀어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회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돌아 나왔어요. 차바위. 어, 한 번에 부딪힘이 있었는데 아 공격자 발칙. 자, 좀 충돌이 좀 있었어요. 자 테리가 공을 받아서 일어나고요. 자 다칠 뻔했어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차바위 선수도 사실 좀 아프겠는데요. 두 선수 모두 좀 예. 이게 체중이 다르면은 예. 체중이 약한 선수가 데미지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어, 예. 다행입니다. 자, 이제 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대하겠죠. 네. 자, 막혔고 홍경기가 주었습니다. 자, 이 홍경기 선수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스토리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아, 여기서 막혀요. 자, 지금 수비 과정 예. 정성호에게 막혔습니다. 뭐 자신 있게 하긴 잘했는데 예, 예. 들어와 와서 볼 잡은 지가 이제 첫 볼인데 예, 예. 조금 아쉽네요. 예. 자, 홍경기 선수와 정성호 선수의 좀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홍경기 선수는 그 DB랑 KT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실업팀 갔다가 다시 전자랜드로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선수죠. 자, 정성호는 자유투를 성공했습니다. 자, 87대 74가 됐고요. 2분 튀어나왔고 배수용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1분 40여 초가 남아있는 자,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레이션 테리 다시 빼줬고요. 움직이며 던집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홍영기 선수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예. 자, 뛰어들었나 밀러와의 투맨인데 예, 흘러나갔네요. 저런 오늘 에라가 예. 전자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저런 에라가 많이 나오면 좋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물론 이제 패스 타이밍은 나쁘진 않았는데 예, 예. 이 앵그리 붙었던 얘기죠. 예. 다시 한번 이대성의 속도 티핀 흘러나와요. 야, 결국에는 차바위의 볼이 됐습니다. 자, 1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안양 경기는 KGC가 여전히 LG에게 20점 가까이 앞서 있고 여전히 잠실에서 2, 3위 대결은 한 점차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군요. 홍경기입니다. 좀 길었지만 리바운드 김상규.
번 더 주나요? 네. 자, 결국에는 홈 경기의 득점 홈 팬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굉장히 절실함이 느껴지는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또 공격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89대 74가 됐고요. 네이션텔이 살짝 더듬었고 반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자랜드가 오늘 만약 현대모비스에게 승리를 거둔다 해도 안양 KGC가 LG에게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5위가 그렇죠. KGC가 되는 거고 6위가 전자랜드가 된다면 6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아직 몰라요. 또 한 점 차 SK와 KCC가 굉장히 팽팽한 그렇죠. 승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동 감독의 네. 입장에서는 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재학 감독의 입장에서는 6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안양 KGC가 될 공산이 커졌죠. 그렇습니다. 예.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예, 거의 지금 뭐 10여 초 정도 남았고 샷클락, 게임클락도 3초 정도. 자, 다시 홈경기 선수입니다. 자, 좋은 패스를 보여줬고요. 밀러가 좀 짧았네요, 슛이. 자, 길게 연결, 테리가 마지막 득점으로 이렇게 두 팀은 올 시즌, 정규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 대결은 89대 78로 네. 현대 모비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시작부터 사실 현대모비스 공격이 좀 안 되었고요. 네네. 전자랜드 브라운 선수와 밀러 선수의 활약으로 오늘 경기를 처음부터 쉽게 끝났네요. 네. 자, 결과적으로는 이 1쿼터의 팽팽함 이후에 2쿼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쉽게 풀어갔던 전자랜드인데 자, 현대모비스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정규 시즌을 어쨌든 연패로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도 유재학 감독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연패가 길어지면 팀 분위기가 가라앉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전자랜드 유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2승을 연승을 하고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네. 피어가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양 KGC가 결국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창원 LG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 5위는 확정이 됐어요. 지금 타구장 소식인데 94대 7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KGC가 5위, 그러면 6위는 전자랜드가 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잠실 경기는 마무리가 안 됐어요. SK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계속 팽팽한 양상이었죠, 오늘.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3점 차로 지금 리드를 갖고 있는 SK인데 저기도 서른 판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이제 펼치게 된 전자랜드 선수들인데 팬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념품들을 드리는 행사를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유동 감독이나 이제 전자랜드 선수는 일단 뭐 연패를 끊고 기분 좋은 네. 2연승을 이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뭐 17일부터 시작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네. 일단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전자랜드도 사실은 올 시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 그 선택이 옳았다,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브라운 선수가 와서 브라운 효과가 있고 네. 또 셀비 선수가 가서 밀러 선수가 이제 빅맨을 수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셀비 선수는 그게 안 됐는데 네. 네. 자, 내일 오후 5시부터는 이 2017-2018 시즌 자, 프로농구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시상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어서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11시에는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미디어데이 자 미디어데이 중계가 있습니다. 역시 많은 선수들의 입담과 감독들의 생각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런 날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펼쳐진 올 시즌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광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손규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